여러분 잠시 멈춰 있어서 그림인 줄 알았죠? 아니 그림이 아니라 이 움직이는 석진이랍니다. 방금 울린 전화 소리는 제게 아니고요. 저 옆에 어떤 분이 핸드폰을 두고 가셨더라고요. 지금 몇 분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. 1100분이 들어왔다네요. 11000분, 11만분, 110만분이 네,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. 11분, 110분, 1000명, 200명, 200명. 귀에 알리면 안 들린 건가? 아, 여기가 그거네. 그 사람이 많이 몰려서 사람이 오씨 무시 틀렸잖아. 376분이 시청하고 계시는구나. 뭐냐, 내가 뭔 말을 했지? 사람이 많이 몰려서 여기서 그 뭐냐, 그 데이터가 터지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. 네. 뭐, 일단, 콘서트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, 뭐, 별건 아니고요. 자랑 좀 하려고 V앱을 틀었습니다. 아, 이 제가 그 뭐냐 이게 뭔줄 아십니까? 이게 바로 그 방탄소년단 그 Face Photo Collection, Face Photo Colle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. 여기를 보시면 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. 이게 제가 사실 홍보해봤자 뭐 저랑 별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일단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천천히 살펴봤는데요. 아뭐 저는 제가 방탄소년단이니까 이 주세요 하니까 이딱 요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아이 얼마나 좋습니까. 일단 여기 살펴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게 있어요.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아 랩몬스터가 이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요.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겠지만 이거 요거 여기 점선 보이시죠? 뜯을 수도 있어요. 이 나중에 이 종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날리면 또아 내가 랩몬스터를 날렸다. 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? 랩몬스터를 이렇게 지나면 슈가 얘는 암주이잖아. 얘도 랩몬스터잖아. 그래. 슈가가 나옵니다. 이렇게 잘생긴 슈가를 지나면 이 페이스 퍼펙트한 페이스 이 진이 나옵니다. 와이 사진 한장한 장을 이렇게 보자면 또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야이이 얼굴 와이 보이나? 보여요? 보이죠? 이 옆모습 그리고 또 잘생긴 앞모습 또 잘생긴 오른쪽 모습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뭔가 아련한 우리 아미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막 이런 것 그리고 이건 누구냐? 나냐? 네, 저의 섹시한 도톰한 입술. 그리고 제이홉이 나왔네요. 네. 제 얼굴 보여주려고 텐 V앱이었어요. 네. 뭐 굳이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이 A Face Photo Collection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. 뭐제 얼굴만 또 보여드리면 섭섭하니까 여기. 제이홉 잘생긴 사진과 다음 지민이. 아 우리 또 귀염둥이 오늘 지민이 이 저랑 그 뭐냐 리허설 저희 리허설 다 끝냈거든요. 오늘 콘서트 하는데 모르셨죠? 오늘 콘서트 하는데 리허설 할때 이렇게 막 아이컨택 하면서 오늘 뭐 오늘 지민이가 살짝 나보다 춤을 좀못 추는 것 같네 이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이렇게 했고요. 다음 아이
아, 이 얼핏 보면 나보다 잘생겨 보이는 것 같은 B지만 착각입니다. 정말 잘생긴 건 저고요. B는 이렇게 조금 잘생겼다. 정말 너무 잘생겼지만 진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은데? 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B입니다. 네, B 같고요. 아, 이 섹시한 B의 목선 좀 보십시오. 이 BTS 이 페이스 포토 컬렉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. 자, 다음 이 친구가 저희 팀 막내입니다. 믿기십니까? 이제 팔씨름해도 저를 거뜬히 이기는 이 친구가 저희 팀 막내고요. 진짜 잘생겼네요. 이 잠시 이 사진을 보고 과거를 회상하자면 때는 바야흐로 제가 20살 때 지금 26이니까 세월 많이 흘렀네요. 6년 전, 5년 전인가요? 네. 정구이가 정말 이런 눈망울을 하고 쇼파에 앉아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 보고 안녕하십니까 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말 안 해도 실상을 저희 팬분들도 다 아시니까요. 하, 추억 화려하니까 갑자기 귀여운 정국이가 보고 싶네요. 그럼 저는 정국이를 보러 가겠습니다.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슬슬 목도 풀고 몸도 풀고 저는 프로파셔널 하니까요. 이렇게 좀 가야죠 이제. 이제 지금 시간이 몇 시냐? 한 3시 40분 정도 됐는데 4시가 됐는데 이제 몸 풀고 콘서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콘서트 때 뵐 수 있는 분은 콘서트 때 뵙고요. 나머지 분들은 꿈속에서 만나요. 안녕. 으이, 부럽지? 콘서트 온 사람 부럽지?